무슨 빵 사고 싶어요? 이거는 뭐지? 가지빵처럼. 어, 진짜 가지빵이네. 색깔 가지빵처럼. 생긴 게 가지빵이네. 오징어, 뭐, 물, 소금빵. 어, 3,500원이요. 여기, 우와. 여기 다 비싸. 가격 비싸요? 근데 종류가 진짜 다양하고, 너무 맛있어 보여요. 여기 유명해요. 유명하니까. 여기 빵 팔아가지고 건물 지은 집 아니야. 와, 맘모스 빵 6,000원이네? 우리 옛날에 이거 맘모스 빵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엄청 크다. 이거 봐. 어, 이거 맛있겠어요. 마늘빵. 6,000원. 근데 여기는 좀 예쁘고 맛있어 보이고. 빵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쵸. 여기 주, 나도 여기 처음 왔는데 밑에 주차장 주차하니까 좋네. 맛있다. 이거 맛있어 보이네. 이거 뭐지? 치즈 살라망그. 아, 크림 치즈 빵. 치즈는 안 좋아하는. 어, 이거 봐, 예쁘죠? 예쁘게 생겼어요. 머핀. 거란 있으니까 좋다. 가짜? 우리는 빵 조금 맛있었어. 샀어요. 여기 주차장 밑에 대야 돼. 뭐지? 경주빵. 아이고,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어, 만만주도 만만주. 달아요? 여기는 빵 팔아가지고 건물 지은 집이에요. 20억짜리 건물 지은. 와,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대단합니다. 빵은 맛있게 만들어 보이고, 어, 지금 새로운 건물이가 너무 예뻐요. 주차장. 네, 여기 주차장. 주차장도 좋아. 그러니까. 여기 빵. 아가 산 빵. 오빠 먹어보겠습니다. 와, 빵 새로운 느낌 나요. 먹어봐요. 맛있어? 맛있다. 달고 크림 많아요. 네, 나 크림 많다 그랬죠. 크림 엄청 많아. 완전 크림 투성이야. 크림 많다? 맛있네. 맛있어요? 응. 먹고 있어요? 응. 나는 여기 옷수선집 수선 맡기고 올게요. 오빠 한 입 줄게요. 한 입? 응. 줘봐. 그림 느낌이 좋지. 부드러워. 빵 아가 나가니까 아직 만든 것 같아. 맛있다. 그러니까 빵 먹으면 바로 나갈 때 먹어야 돼. 맛있어요. 3,000원짜리인데 맛있네. 하루 지나가면 빵 맛 없어요. 와, 크림이 살살 녹아. 맛있다. 괜찮네요. 파리바게뜨 크림보다 더 맛있네. 브랜드 있으니까 기술 좀 있어야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잠깐만. 아기처럼. 그림이 입에 다 붙었어요. 맛있어. 한 입 더 먹어? 응. 한 입 더 먹어? 다 먹어. 그냥 가야죠. 응. 조심 갔다 와요. 어, 맛있다. 하, 이거 작업 잠바인데 10년 동안 썼습니다. 아이고, 빨았어야 되네. 못 빨아가지고. 이게 10년 쓰다 보니까 여기 자크나 뭐 이런 게 다 망가졌어요. 이게 버리려고 버리고 새 거 하나 살까 이러려 하다가 아직은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버리기 아깝고 이래가지고 다시 고쳐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이 자크만 쓰면 고치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쓸 수 있어요. 야, 이게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겨울엔 이게 또 최고입니다. 추울 때가 작업하면 이게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거 자크만 가져가지고. 자크를 뭐 갈아야 돼? 예, 네, 자크를 갈아야 돼. 왜? 배보다 배꼽이 큰데. 아, 진짜? 그럼. 아이고. 비싸 보여요? 비싸지 뭐. 작업비가? 작업비가 비싸지. 그럼 뭐 왜 그러는데 이거를? 자크가 다 터져서 안 돼요. 오래 써가지고. 응? 오래 써서 안 된다. 터져요. 이것만 갈아보면 안 돼?
이것만 바꿔볼게. 이게 레일이 다 돼서 그런 아, 게 있어. 그러니까 그래요? 이것만 바꿔볼게요. 예, 예. 최대한 돈은 안 들어가야지. 그건 거기다 돈을 드려. 이게 버리려다가 아까워갖고. 그러니까 작업복인데 그래서 예. 거기다 뭐 몇만 원씩 드리겠냐고. 사장님이 너무 오래됐다. 자크만 고쳐보고 안 되면 버려 그러더라고. 아, 그래? 일단은 돈 많이 드리지 말래. 아. 저거 자크 그 라인까지 다 가리면 25,000원 들어간다고. 그 안에 있는 거 그 그거 자크만 한번 갈아 버리면 그건 몇천 원 하니까. 그거만 고쳐보고. 안 되면 버리지. 안 되면 버리라고. 돈 투자하기 아깝다고. 맞아요. 너무 오래됐잖아. 한 십몇 년 됐어. 15년 다 돼갔다. 와, 맛있게 비싸게 잘 저기 그때 산 건데. 한 10분 몇 년 잘 입었지 뭐. 잘 입었어요. 예, 본 좀 뽑았지 뭐. 잘했어요. 아 근데 저거 가서 살라 그러면 비싸. 중고 샵이나 이런 데 가면 저런 거 있지 않나? 찾으면 있어. 좀 찾아봐요. 등산복에 좀 얇고 따뜻하고 이런 거. 가볍고. 다음에 하나 사드릴게요. 네. 와, 오빠 전고추 여기 엄청 많아요. 와, 여기 고추 진짜 잘 됐어요. 좋아요. 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진짜 푹 고추입니다. 푹 고추. 와, 고추 와. 예쁘다. 고추 예쁘고. 여기 엄청 많다. 병 하나도 없고 너무 좋다. 네. 와, 와. 이렇게 우리 이렇게 따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 고추 맛있어요. 이렇게 와 봐.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고추 농사 너무 잘 됐어요. 네. 우와. 여기는 약 하나도 안 치는데. 아. 완전히. 와, 이렇게 와서 따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풋고추 이 병 있는 거. 지금 끝물이니까. 아, 끝물 위에 있는 것만 따요. 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네. 연고추 많아요. 네. 맛있습니다. 엄청 잘 됐어요. 고추 엄청 잘 됐어요, 지금. 여기 오, 진짜 좋다. 많아요. 예쁘다. 자, 이렇게 와, 고추가 진짜 좋아요. 예쁘지? 너무 예쁘고 맛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엄마 농사 엄청 잘 됐어 하면서 맨날 이렇게. 농사 엄청 잘 됐어요. 네. 맛있죠? 네.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죠? 너무 좋아 보인다. 우리 이거 약 한 번도 안 쳤어요. 여기 이거, 적게 있으니까. 아, 이거는 벌레 먹었다. 벌레 먹었어? 아. 약 안 하니까 벌레 이렇게 생기네. 근데 좋다. 맛있네. 네. 오빠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네, 놀고 있어요? 이게 놀는 걸로 불러? 네. 이게 얼마 힘든데. 여러분, 여기 밭, 옥수수 밭이죠? 우리 옥수수 다 팔고 지금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옥수수 팔 때 돈 벌린 줄 알았는데 일이 엄청 많아요. 옥수수 심기 전에 밭 만들고 지금 수확한 후에 남 옥수수 자르고 비닐 걷어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앉으니까 허리 아프세요? 아유,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허리 아프고. 여러분, 뒤에 옥수수 보세요. 지금 다 말랐어요. 풀도 많이 오고, 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아, 제일 잘했다. 힘들어. 옥수수하고 나서 이게 비닐 걷는 게 제일 힘들어. 맞아요. 아니, 저거는. 옥수수 딴 거 제일 쉬워요. 딴 거는 서서 하니까 쉬운데, 이게 일을 서서 하면 쉬운데, 앉아서 하면 얼마나 힘든지. 남자 그래요. 힘들지, 뭐. 허리 아프고. 아, 저기는 옥수수 대를 안 베어가지고, 살을 그냥 수수수 뽑으면서 조금 더 나아. 여기 이런 데는 지금 다 그냥 앉아서 걷어줘야 돼. 선물이야. 올해 이거... 옥수수 여왕. 옥수수 여왕. 올해 옥수수 여왕 축하드립니다. 길어요. 옥수수 여왕. 길어요. 강원도 옥수수 여왕이래요. 네. 오늘 베트남 워먼스데이. 오늘 워먼스데이야? 아, 베트남 여자.
여자 나이입니다. 아, 여러분. 맞아. 오늘 베트남 우먼스데이 선물이에요. 네. 자, 우먼스데이 선물. 그 꽃다발. 꽃다발. 이런 꽃다발. 꽃이야. 꽃다발. 자,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 받으면은 네, 욕먹어. 너무 왜 욕먹어. 옥수수. 욕먹어 때려줘야 돼요. 옥수수 꽃다발 선물해 주는 거야. 이렇게 네. 예쁘게. 오늘은 베트남 우먼스데이입니다. 베트남 여성의 날인데 이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중요한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분이거나 베트남 여성과 뭐 사귀거나 뭐 하여튼 어쨌든 베트남 여성과 무슨 관련이 있다. 특히 연인 사이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베트남 우먼스데이에 꼭 잘 챙겨줘야 됩니다. 꽃다발을 하고 뭐 이런 거 캐시하고 뭐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좀 줘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그날은 난리가 납니다. 저희도 결혼한 지 지금 5년 차인데 와이프가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도 이제 꽃다발하고 뭐 이런 거 줘야 되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그래도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니를 주려고 합니다. 그냥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용돈은 저는 한 20만원 정도 챙겨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만 동, 예, 베트남 돈으로 20만 동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베트남 돈으로 20만 동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돈으로 다시 20만원 한번 줘보겠습니다. 와이프한테 서프라이즈 한번 몰래카메라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돈, 한국 돈 20만원 준다 하고 베트남 돈으로 20만 동을 줘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 돈이고요. 주머니에 베트남 돈이 있습니다. 요게 자, 요게 2만 원짜리 지폐입니다. 2만 원짜리 지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20만 동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아, 베트남 돈 2만 동입니다. 아, 20만 동, 2만 동짜리 열자, 20만 동. 현금 20만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바로 짜잔 몰래카메라를 하겠습니다. 여보 자요? 여보 자요? 자요고 왜? 오늘 저녁에 친구하고 놀러 간다고 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줄게요. 20만 준비했습니다. 20만. 진짜? 자. 20만원? 받아보세요. 자. 아닌 것 같은데? 색깔 좀 보고. 색깔 보면은. 색깔 좋은 맞아. 뭐 20만이래. 20만이야. 이거 뭐 20만이야. 뭐야. 실망한다. 이거 베트남에서 20만 원 줘야지. 20만 줬잖아. 20만. 이거 20만 동잖아. 20만 동. 오빠. 왜? 원 주세요. 원 주세요? 알았어요. 자. 여기. 진짜? 와, 이거 좋다. 뭐 좋아 보여? 무거워 보여? 와, 진짜네. 와. 20만 원! 20만 원 줬어요. 만 원! 20만 원! 20만 동에 20만 원 줬어요. 와, 좋다. 좋아요. 오빠 사랑해.
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네. 네, 친구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20만 동 주니까 되게 싫어하네. 아니, 20만 동 너무 한국에서 너무 적다. 너무 적은 돈이야? 그 20만 동 만 원이잖아. 네. 밥 한 번 사 먹으면 끝나잖아요. 아유, 그 정도면 훌륭하지. 베트남 가면 얼마 큰 돈인데. 베트남에서 밥 세 번 먹을 수 있는. 그럼 밥 세 번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커피 열 잔이야. 나는 지금 베트남 못 가요. 가서 써요. 베트남 갈 때 써요. 드디어 오늘 아빠 고맙다고 해요.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아, 예.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네, 잘 있을겠어요. 네. 사랑해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아내한테 기분 좋게 해주세요. 네. 진짜 그래. 좋다. 좋아요. 감사해요. 네.